그 다음에는 다음 줄 중간까지 무소 이구니 거기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부작시연 하되 여등 당지하라. 차 삼승 법은 계시 성소 칭탄이며 가제 무게라 무소 이구니 거기까지. 부작시연하되 다시 이러한 말씀을 짓되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그 말이죠. 여등 당지하라 그대들을 맞다 알아라. 부처님은 아주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마땅히 알아라. 꼭 알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삼성법은 계시 성소 칭탄이며 다 성인들이 칭찬하는 바다. 칭찬하고 찬탄하는 바다. 삼성법, 성문영각, 뭐 불성 이것은 그 방편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다 이 말이야. 자제무게라 이것을 공부하면은 자유자재에서 생사의 자유자재하고 인생살이의 자유자재에서 속박이 없다. 이 매일 깼자 매임이 없다. 속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소이군이라 의지하여서 구할 바가 없음이니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지해서 구할 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목표는 일불성을 드러내고 일불성의 어떤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제목이 삼성법을 만든 까닭. 왜 그러면 팔만대장경에서 온갖 자질구레한 소리들이 그렇게 많았느냐. 그것을 이제 해명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쓰시겠습니다. 부작시연하되 하사대 하되 부작시연하되 부작시연하되 시연하되 여등 당지하라 차 삼성법은 계시 성소 칭탄이며 계시 다 성인들이 칭찬하는 바다. 자제 무게라
궁소이구니 더 이상 의지해서 구할 바가 없으니 연각 경지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성문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하는 것도 결국은 인연의 도리, 연기의 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보면은 참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 연기의 이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줄, 두 줄, 셋째 줄 중간 무량 안운 쾌락하리라 거기까지 세 번째 줄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시 삼성하야 이 무루금 선정 해탈 삼매 등으로 이작 오락하면 변덕 무량 안운 쾌락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물론 이제 법화경의 최종 목적은 물론 아니지만은 승시 삼성하야 이 삼성을 타서 삼성의 가르침에 올라서 삼성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런 말이요. 이 무루인 무루 샘이 없는 그 세상 사는 전부 다 새 나가요. 유루법이다. 유루법 무루법 그래요. 이슬유자 셀유자 또 이 불법의 이치는 무루법이라 이거 한번 제대로 그 깨달아 놓으면은 더 이상 새 나가지가 않아. 평생 써먹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하나만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하나만 알아도 이게 무루법이야. 새 나가지가 않아. 항상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뭐 힘든 일이 있든지 하면 무조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야. 그것도 무루법이 일종의 무루법이라. 그런데 여기 이제 무루법인 근장 오근이라고 있어요. 소승불교에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오근, 근 오근이고 오자 써놔요. 력다도 오력이야. 오력. 그 다음에 각은 칠각지. 칠각지. 그 다음에 도는 뭐죠? 팔정도. 팔정도. 그리고 선정, 해탈, 그리고 삼매 이런 등으로서 이게 이제 그 성문법이나 연각법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 중에서도 이제 사성계 팔정도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고진별도 사성계하고 여기는 고진별도 안 나왔는데 또 그것을 닦는 팔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얻고 그다음에 해탈을 얻고 삼매를 얻고 이렇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소승교리에서는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그냥 설명도 없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놨어. 그게 전부 삼성법에서 말하는 무릎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이거면 뭐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면요. 경전이 뭐 한 권 이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제 최종 목적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불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구구하게 자세히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일불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하더라도 무아니 비설신인 무색성향 미촉법 또는 뭐 무고진멸도 또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게 뭔가 하면은 전부 육근 육칙 육근 그래서 12초 18개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에 뭐 12인연 아주 그 복잡한 교리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교리들인데 반야심경에는 뭐라고 했죠? 없다 그래버렸어. 그게 전부 없다 그랬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그 없는 걸 말로 복잡하게 설명해.
없는 걸 복잡하게 쓸 거 없어요. 어. 그래서 나는 반야심경 강의할 때 그랬어요. 거기 제목 쭉 써놓고 없다 하고 칠판에서 싹 지워버렸어. 칠판에서 그 제목을 다 써놓고는 싹 지워버렸어. 이거 없다 했다. 반야심경 안목에서는 이게 없다 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반야심경 안목이야. 그것을 아주 그 말하자면 자세히 설명하는 차원이 따로 있었다. 그 불교 교양대학에서는 보면은 반야심경 강의하면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반야심경 강의할 땐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있는 줄 아는 거야. 없다고 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그게 있는 줄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따로, 그보다 차원이 낮은 교리 강좌에서는 그걸 자세히 설명해야지. 반야심경에서 없다고 했으니까 그건 몰라도 돼,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뭐, 이거 선정, 이거 중요한 교리라, 사실은. 중요한 교리지만은 법화경에서는 불성, 일불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그렇게, 신경 쓰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알면은 아는 대로 좋지만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법화경에서는. 그 법화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답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게 답이요. 일불성이거든요. 그게 일불성이거든. 그런 등으로 삼매 등으로 이자 오락 하면은 스스로 즐길 것 같으면 오락한다 그래요. 우리 오락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스스로 즐길 것 같으면은 변덕 무량 안은 쾌락하리라. 곧 얻는다. 한량 없는 안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러한 거 알면은 그런 그 좋은 그 즐거움이 있어 있기는. 그러나 일불성짜리는 그런 차원의 즐거움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는 삼성법을 만든 까닭만 이제 설명해 나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쓰시겠습니다. 성시 삼성하여 이 삼성에 올라서 의지해서 이 위에 승자는 의지해서 이런 말이야. 성시 시 삼성을 올라서 성시 삼성하야 이 무루 무로인 근 역 각 도 팔정도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등으로
이자 오락하면 변덕 무량 아는 쾌락하리라.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셋째 줄 저 밑에 넉자 전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리부라 야교 중생이 내유 지성하야 종굴 세존하야 문법 신수하고 은근 정진하며 욕속 출삼계하여 자구 열반하면 시명 성문성이니라. 거기까지. 사리부라, 야교 중생이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다고 하자, 내유 지성하야 안으로 지혜의 성품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뭐 그 좀 어리석고 무슨 뭐 그 색성향 미촉에 탐착이 돼 있고 색성향 미촉만 아는 것은 그것뿐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내유 지성이라 지혜의 성품이 있어요. 야, 이거 신기한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성이다. 진여자성이다. 참마음이다, 참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별 없는 참사람. 내가 늘 확인하고 넘어갔죠. 지금 이렇게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지금 듣는다. 그 물건 하나, 그 한 물건 그래요. 선불교에서는 그걸 한 물건 그렇게 말해요. 그 한 물건, 그거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 남녀노소의 차별이 아무것도 없어. 유식무식도 차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에 우리 감춰져 있어. 그 겉으로는 뭐죠? 우리가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위촉을 탐착하고 그것만 뭐 살 길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또 입장이 있어. 그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어떤 색성향 미촉에 치우치지 말고 저 앞에서 설명한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유지성 안에 있는 지성품을 지성품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불 세존하야 부처님 세존으로부터 문법 신수라 법을 듣고 믿고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부처님 경전 앞에 놓고 우리가 경전 설명을 들으면 이게 문법 신수입니다. 종불 세존하야 문법 신수가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중간에 전달자니까 경전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 빠져도 돼. 내 인데 들었다 하면 안 돼요. 부처님으로부터 문법 신수라 법을 듣고 믿고 받아가지게 됐다. 경전을 바로 우리가 공부하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절대 무비스님도 들었다고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경전으로부터 법화경에서 들었다. 화엄경에서 들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이 그렇고 또 그렇게 아는 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종불 세존, 부처님 세존으로부터
법을 듣고 믿고 받고 은근 정진하여 은근히 정진해 매일 법회 때마다 안 빠지고 오지 또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하지 시간 나는 대로 또 이렇게 도반들하고 모이면은 잡담 안 하고 경전 이야기하지 예. 왜 웃어요? 남의 이야기 절대 안 해. 남의 이야기 절대 안 하고 경전 이야기만 해. 그래 그게 이제 은근 정진이야. 은근히 정진이야. 이게 아주 끈기 있게 정진하는 거예요. 은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인데도 이거는 이제 끈기 있게 쉬지 않고 정진하며 욕 속출 삼계하여 빨리 삼계에서 벗어나기 나서 벗어나고자 해서 속출 삼계 빨리 삼계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자구 열반하면 스스로 편안한 자리 열반 번뇌가 다 사라진 자리 번뇌가 다 사라진 자리 그것을 자구 열반이에요. 스스로 그 열반을 구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성문성이라고 한다. 그걸 성문이라고 그래. 우리 모두가 성문이요. 우리가 모두가 성문성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성문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립을 딱 불러놓고 사립으라 만약에 어떤 중생이 안에 참마음자리가 있다. 지성이 있다. 지혜의 성품이 있단 말이야. 다 그거 있어가지고 지금 법문 듣고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이나 환경을 통해서 문법 진술아 법을 듣고 야 그거 근사하다 괜찮다 이렇게 긍정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정진하는 거야. 그것도 깊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가서 또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잠들 때 이런 구절 하나 딱 가지고 잠들면 잠자리 편하고 제일 좋습니다. 나는 늘 그래요. 잠들 때 경전 하나 딱 떠올려가지고 한 구절 은근 정진하 이것도 좋아요. 은근 정진한다. 아, 쉬지 않고 정진하는 거란다. 그 생각을 딱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잠자리가 편안하고 잠도 아주 금방 와버려. 수면제야 아주.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 욕계 새끼 무새끼 색상행 위촉 이 경계 얼른 벗어나야지. 뭐 딴 데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허덕이는 그런 마음의 마음에서 벗어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편안한 자리를 구하는 거 열반을 스스로 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성문성이다. 이것이 이름이 성문성이다. 우리 모두 딱 우리 수준에 맞는 차원입니다.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우리 차원보다 높아져요.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사리부라 여유 중생이 내유지성하야 종불 세전하여 부처님 세전으로부터
문법 신수하고 은근정진하며 욕속출 삼계하야 자구 열반하면 시명 성문성이니라. 글이 어중간하니까 가만있자. 그 다음 하나 더 할까? 격지불까지. 다음 장 끝에서 두 번째 글자 전까지 하겠습니다. 옆이 제자가 의구양거하야 출어화택하며 야유중생이 종불세존하야 문법신수하고 은근정진하야 자연해하며 낙독선적하야 신지제법인연하면 시면 벽지불성이니라. 거기까지 벽지불성까지 한 칸 더 올라갑니다. 옆이 제자가 예컨대 저 여러 제자들이 아들들이 여기 저 그 화택에 장자의 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위구 양거하야 양거를 양이 끄는 수레를 구하기 위해서 추러 화택하며 화택에서 나온단 말이야. 아 양거 놓고 우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레가 있었는데 녹거, 양거, 녹거가 아마 적은가 보지. 성문성이고 이건 이제 양이 거는 수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벽지불이고 그렇게 이제 녹거가 이제 다음에 나오네요. 이 성문성하고 성문성이 이제 양이 거는 수레인데 뭐 어떤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걸 좋아하든지 그것은 크게 뭐 문제 될 건 아닙니다. 주로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수레를 갖기 위해서 화택에서 이제 나오며 또 야교 중생이 종불 세존하여 부처님 세존을 로부터 어떤 중생이 문법 신수라 앞에서 있었듯이 법을 듣고 믿고 받아가지고 은근 정진해서 꾸준히 정진해서 구자연해 그랬어요. 자연해. 저절로 있는 지혜 그 말입니다. 저절로 있는 지혜. 우리 안에 다 있는 지혜란 뜻입니다. 이게 자연해라는 게 그거예요. 없는 걸 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불법은 본래부터 우리 마음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열반도 마찬가지예요. 열반도 그렇고 자연해도 그렇고 아까 방금 나왔던 그 내 안에 있는 지성, 지혜의 성품 그것도 똑같고 자연해를 구하며 나 독선적하여 홀로 잘 고요하게 있는 것 독선적 홀로 독자 좋을 선자 고요할 적자 혼자 조용히 있기를 좋아해 그것을 즐겨해서 심지 제법 인연하면 깊이 안다 무엇을 제법 인연할 모든 법의 인연을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부처님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이 제법 인연입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됐다. 인연으로 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야,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제법 인연, 제법 인연. 잘 때 이 구절 기억하고 주무세요. 모든 것은 인연이란다. 제법은 인연이다. 제법하면은 제법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그 내가 그때 뭐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거 전부 자기 인연이요 그거 그 뭐 세월 지내놓고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많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막 팔자가 뭐 좋아졌느니 뭐 나빠졌느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부 인연입니다. 그 억지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수용하는 거. 인연을 자기가 수용해야 돼. 제법 인연 참 좋은 것입니다. 제법 인연을 심지한다 그래서 깊이를 심자 알지자. 이 제법 인연을 깊이 알아야 돼. 이걸 잘 참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우리 불자들은 잘 알아요. 아는데 그 깊이가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 조금 그죠? 그 뭐 인연이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또 저 마음 깊은 속에서는 부정하는 거야. 자기 인연을 부정하고 있어. 그 깊이 아는 게 아니죠. 제발 좀 우리 불자들은 불자들만이라도 자기에게 처한 인연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창조하라 그랬지. 새로운 인연을 또 창조하는 더 좋은 인연을. 그렇게 하면 뭐라고? 심형 벽지불생이니라. 이것이 벽지불생이니라. 그랬어요. 요건 이제, 그 비유가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 양거는 앞에 사립, 그 성문성을 말하는 것이고, 글이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옆이 제자가, 예컨대, 저 제자가 여러 아들들이 위구 양거야 이게 이제 성문이 양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지. 양이 꺼는 수레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위구 양거야 출어 화택한 것 같다. 화택에서 나온 것과 같다. 같으면 출어 화택하면 여기까지가 떨어진 글이라 글이 예. 화택에서 나온 것과 같으면 야교 중생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야교 만약에 어떤 중생이 종불 세존하야 세전하야 문법 신수하고 은근정진하야 은근정진하야 구자연해 하며 자연해 자연해 하며 나 독선적 독선적하야 심지 제법 인연하며 심지 제법 인연 심지 제법 인연 오늘 결론을 이걸로 잡읍시다. 심지 제법 인연 깊이 아는 거 금생에 공부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거든. 과거생에 내가 공부 안 했는가 보다. 그렇게 아는 것도 제법 인연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제 금생에 열심히 해야죠. 심지 제법 인연 하면 심양벽지불입니다. 벽지불성입니다. 벽지불생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조금 덜 끝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